침이나 주사기 필요 없고요. 네. 언제 어디서든 이 손만 있으면 되는 지방 흡입기 손목치기입니다. 손목치기? 아, 손목치기 뭐 이런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네 개 갖고 이렇게 때리는 거. 지면에 때리는 거. 이렇게 때리는 거. 아니 근데 정말 이렇게 손목만 치면 되는 건가요? 안을 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잡았던 외관혈이 있는 바깥쪽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도톰한 요 새끼손가락 밑에 살 부위로 이렇게 강하게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쳐서 올려주시는 겁니다. 아파. 약간 찌릿찌릿 잡힌 느낌이에요. 여기 올라오셔서 딱 것 같아요. 제대로 타점이 됐을 때 뭔가 찌릿한 게 있어요. 그게 거긴 것 같아요. 그죠? 시원한 부분 더 많이 해주셔도 되고요. 그 이유 말씀드릴게요.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이어지는 경락이 있습니다. 바로 3초 경락이라는 거예요. 3초는 바로 우리 몸에 물길이 흐르게 하는 그 길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혈자리가요. 손목부터 팔꿈치의 정중앙 지점에서 3cm 정도 팔꿈치 쪽으로 내려간 곳에 혈자리가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사독혈입니다. 여기에 큰 근육 사이 갈라진 곳을 꾹 눌러보세요. 그냥 진짜 정말 아프네요. 어떤 느낌이냐면 문에 쾅 부딪혀서 여기 힘 쫙 빠질 때 느낌 있죠? 거기 누르니까 맞아. 그런 느낌. 네, 맞습니다. 사독혈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름처럼 사거리 교차로 아시죠? 네. 넉 사자에 도랑 독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 독자는요, 깨끗한 물이 흘러가는 길에 절대 안 써요. 오염된 물이 흘러가는 하수로 같은 곳에 쓰는 그런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하수로를 주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여기를 잘 풀어주어야 우리 몸에 쓸데없이 쌓여있는 지방, 노폐물, 부종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손목치기로 사독혈도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치기로 가면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따로 지압을 하거나 누르지 않아도? 외관에서부터 사독혈까지. 사독혈까지? 3초 경화 흘러라 이렇게 하고 쳐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오른쪽하고 왼쪽이 조금 달라요. 맞아요. 그래요? 네, 아픈 통증이 조금 다르고요. 이걸 제가 말고 아내를 쳐줘도 되나요? 그렇죠. 아니죠. 아내가 남편을 쳐줘도 돼요. 아내가 남편을 쳐줘요. 아, 저도 여자를 때리려고 해요. 어느 쪽이 더 아파? 그쪽도 아파요. 아프진 않겠지. 아파요. 손이 저렇게 작은데. 제가 많이 쌓여있나 봐요, 노폐물이. 와이프한테 쌓인 건 아니고요.